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AP 바이올로지를 공부하게 될 김수홍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AP 바이올로지, 여러분들 AP 5점 받고 싶으셔서 들어오셨죠? 충분히 가능합니다. AP 바이올로지는 그렇게 어려운 과목이 아닙니다. 막 복잡한 내용을 이해하고 막 머리로 이렇게 생각해보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바이오의 경우에는 기존에 이렇게 관찰 가능한 혹은 예상 가능한 그런 생명 현상들을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분석하고 다루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담을 전혀 느끼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 설명을 잘 따라오시고 책을 열심히 읽으시고 외우라는 것 열심히 암기하면 그러면 충분히 AP 5점 가능한 부분입니다. 물론 AP 바이올로지 책을 받아보게 되면 내용만 해도 440페이지, 모의고사 100페이지에서 500페이지라는 두꺼운 책 분량이 돼요. 그렇다 보니까 학교에서 늘 교과서 보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아니 이 500페이지나 되는 거를 나눠서 시험을 보는 것도 아니고 한 번에 시험을 본다니까 부담이 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띄워놓은 이 파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보시게 된그 교재 500페이지짜리를 핵심적인 내용만, 필요한 내용만 요약을 해둔 부분들이에요. 그렇게 되면 거의 분량이 한 30%에서 25% 정도로 줄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말 페이지 수로는 그런데 말이 그렇지 여기 그림들이 굉장히 많아요. 교과서에는 없는 그림들이 여기 추가가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바이올로지 같은 경우에는 글로 읽는 것보다 그림이나 어떤 사진, 어떤 모식도 이런 것들로 한번 보는 게 훨씬 더 이해하고 암기하는 데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그림들을 여기에 많이 첨부를 해놨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18개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오늘은 첫 번째 챕터인 바이오 케미스트리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자, 바이오 케미스트리를 왜 하냐? 아니, 제목이 AP 바이올로지인데 왜 케미스트리를 하지 할수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바이올로지라는 거는 생명체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여러 가지 기작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그 기작들 중간에 화학적인 반응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고자 제일 먼저 이제 에피타이저의 순서로 바이오 케미스트리를 넣어놓은 거예요. 물론 대학교에 가면 이 바이오 케미스트리라는 과목을 굉장히 그 하드커버 두꺼운 책으로 자세하게 공부를 합니다. 어려운 내용들인데 여기서 다룰 내용들은 그렇게 심각한 내용들이 아니고 우리가 AP 바이올로지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꼭 알고 넘어가야 하는 개념들, 한 번쯤 꼭 들어봐야 하는 개념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챕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부담을 느끼실 필요가 없는 부분이고 그 뒤로는 챕터 2부터 쭉 내려갈 때는 우리가 아, 요거 하면 바이올로지지 하는 그런 익숙한 주제들을 가지고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챕터 1 바이오 케미스트리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오 케미스트리를 볼 때, 자, 저랑 공부를 할 때는 항상 챕터의 소제목들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디테일한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할 거예요. 챕터의 소제목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 그 챕터 시작할 때 이렇게 화살표로 해가지고 굵은 글씨로 쭉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책을 쓸때 혹은 시험을 출제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 소제목들을 중점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를 할때 이렇게 바로 첫 줄부터 들어가가지고 이게 어떻고 저게 어떻고 읽는 것보다는 이렇게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면서 공부를 하려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보면, 자, 화학인데, 생화학. 첫 번째, 원자 구조. 그 다음, 결합. 그 다음, 분자의 극성과 비극성. 그리고 물질의 친수성과 소수성. 하이드로필릭과 하이드로포빅. 그리고 물의 특성. pH, 아이소머. 그 다음에 오르가닉 컴파운드, 프로틴 폴딩 이런 순서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우선 아토믹 스트럭처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토믹 스트럭처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아톰 아시죠? 아톰. 원자입니다. 자, 원자라고 하는 거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구성 단위죠. 즉, 영어로 표현하면 the building blocks of all matter인데요. 그러한 원자가 그러한 기본 구성 물질도 세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물론 더 공부를 하게 되면 여기서 디테일하게 나뉘는데 그것까지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고 자, 아톰이라고 하는 게 뭘로 나뉘죠? 프로톤, 양성자와 플러스죠. 뉴트론, 중성자. 요거는 어떠한 전하도 띄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일렉트론, 마이너스, 음전하를 띠는 그런 물질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설명을 할 때, 원자가 이렇게 존재를 할때 가장 중심부에, 원자의 중심부에 그냥 임의상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이렇게 반으로 딱 나눠서 존재하는 건 아닌데, 임의상 표현을 하면 여기에 프로톤이 있고요. 그 옆에 뉴트론이 있고요. 그냥 동그라미로 표현을 할게요. 그리고 그 주위를 전자가 돌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돌고 있을 때 에너지 레벨에 따라서 높낮이가 달라요. 자, 조금 더 안정한 에너지 레벨이 낮은 전자들의 경우에는 낮게 존재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원자의 중심부인 프로톤과 뉴트론 근처에서 이렇게 돌게 됩니다.
우리가 화학 시간에 나중에 배울 텐데 요거를 일렉트론 쉘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낮은 단계의 쉘의 존재를 합니다. 전자 껍질의 존재를 하고, 그런데 얘네들이 에너지를 받습니다. 원자가 에너지를 받게 되면 전자들이 튀어 올라가요. 전자들이 이렇게 위쪽으로 튀어 올라가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데, 자, 요 차이. 그래서 낮은 에너지 레벨일 때의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있다. 그때가 요때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원자가 에너지를 받아서 전자가 흥분 상태일 때, 전자가 에너지를 받아서 높은 곳으로 올라간 상태, 요 상태를 우리가 익사이티드 스테이트라고 부르는 겁니다. 별거 없죠? 자, 그 다음. 자, 원자의 구성 요소가 뭐뭐뭐? 프로톤과 뉴트론과 일렉트론이라고 했는데, 아이소토프라고 부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 아이소토프라고 부르는 친구들은 원자를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인데, 아까 말했던 이 세 가지 구성 요소들 중에서 프로톤과 일렉트론은 같아요. 그러나 뉴트론의 개수가 다른 친구들이 있어요. 교과서에 보면 대표적으로 카본 12와 카본 14이 나와 있는데, 이 친구들은 프로톤과 일렉트론의 개수가 같지만 뉴트론의 개수가 다릅니다. 자, 그러나 원자의 화학적인 특성을 판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죠? 바로 일렉트론의 개수예요. 그런데 일렉트론의 개수는 같죠? 그래서 카본 12와 카본 14는 화학적으로는 동일해요. 왜냐? 일렉트론의 개수가 같기 때문에. 그러나 카본 14의 경우에는 중성자의 개수가 두 개 더 많은데, 이러한 카본 14이 갖는 굉장히 중요한 특이한 특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half-life. 우리가 한국말로는 반감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레이디오액티브한 성격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사 보시면 굉장히 오래전에 바닷속에서 건져 올린 유물들, 혹은 우주에서 뭐 떨어진 운석들, 이런 것들의 연대 혹은 나이를 측정한다, 몇만 년 전에 뭐 생겨난, 몇만 전에 떨어진, 뭐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근데 아니, 그렇게 오래된 물건을 딱 보고 도대체 어떻게 이게 몇 년 된 물건인지 어떻게 아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바로 그때 이용되는 것들이 카본 14 같은 반감기를 가진 방사성 물질들을 활용을 하는 겁니다. 이런 물질들 같은 경우에는 물질이 언제 붕괴되는지, 언제 디케이되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딱 발견한 것을 찾아가지고 측정을 해보면 이게 어디쯤에 와 있구나, 언제쯤 붕괴가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를 통해서 역으로 계산을 해보면 이게 언제부터 존재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활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아톰, 다음에는 저희가 번딩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자, 번딩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개념이 아니에요. 방금 설명했던 그 두 개의 아톰, 그러니까 둘 이상의 아톰이 근처에 존재를 할 때 서로 상호작용을 하게 되죠. 인터랙트 하게 되는데, 뭘 가지고 인터랙트를 하냐면 같은 일렉트론 또는 일렉트론즈를 가지고 인터랙트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때 형성되는 어떤 그런 연관관계를 뭐라고 불러요? 본드라고 부른다 라고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결합이 생성된다 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더 안정한 상태로 간다. 따로 존재하는 것보다 손을 잡고 있으면 마음이 편하죠. 그래서 더 안정한 상태로 간다 라고 했기 때문에, 안정한 상태로 가면 그만큼의 에너지가 어디론가 가야겠죠. 그래서 에너지가 밖으로 방출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이미 손을 잡고 있는 친구들을 깨뜨려 버릴 때는 밖에서 뭔가 에너지를 넣어줘야겠죠. 그래서 반대 개념으로 에너지가 반드시 결합이 깨질 때에는 투입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한 본딩의 종류인데, 아까 본딩이 뭐라 그랬냐면 두 개의 원자가 같은 전자 또는 전자들을 공유하는 방식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두 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가 아이오닉 본즈고 두 번째가 코밸런트 본즈입니다. 아이오닉 본드라는 거는 전자를 공유하는 방식이 트랜스퍼의 방식이고요. 코밸런트 본드의 경우에는 쉐어의 방식이에요. 이게 뭐냐면 아이오닉은 이렇게 전자를 서로 던지면서 공유를 하는 거예요. 잠깐 너 갖고 있어? 내가 잠깐 갖고 있을게? 이번에 잠깐 네가 갖고 있어? 이런 방식으로 전자를 주고받는 관계예요. 어느 한 명이 딱 가지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약한 결합입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소금 있죠, 소금. 소금의 화학식이 뭐죠? NaCl이죠. 자, 소금의 화학식이 NaCl인데, 이런 애들이 가장 대표적인 아이오닉 본드의 예시예요. 이런 친구들을 물에 녹이면 어떻게 되죠? Na+와 Cl- 존재를 하게 됩니다. Na형과 캐다이온으로 존재를 하게 되는데, 벌써 물에 녹임으로 인하여 본드가 어떻게 됐어요? 깨져버렸죠. 즉, 다시 말하면 아이오닉 본드는 굉장히 약한 형태의 결합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코밸런트 본드의 경우에는
전자를 공유하고 있어요. 쉐어해요. 그러니까 얘들은 이렇게 주고받는 그런 전자의 관계가 아니라 전자 하나를 가지고 서로 팔을 뻗어가지고 그 전자 하나를 꽉 쥐고 있는 형태예요. 딱 느낌만 들어도 아이오닉보다 훨씬 더 강력한 형태의 결합이라는 것을 알수 있죠. 즉, 얘들이 결합을 형성을 하게 되면 코베런트를 형성한 두 개의 아톰은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몰레큘로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자를 이루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분자를 이루는 방식에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똑같은 원자들끼리 분자를 구성을 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다른 종류의 두 가지 원자가 결합을 형성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각각 폴러와 논폴러의 특성이 나뉘게 되는데 자, 첫 번째로 두 개의 똑같은 아톰이 공유 결합을 형성하는 경우에는 이 물질은 어떻게 돼요? 논폴러가 돼요. 반대로 두 개의 다른 아톰이 전자를 쉐어해서 코발런트 본드를 만드는 경우에는 폴러가 됩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아이고. 두 개의 아톰이 있을 때 원자가 전자를 공유하는 방식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프로톤이 있어요. 여기도 프로톤이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 전자가 돌고 있겠죠. 그런데 두 원자가 전자를 당기는 힘이 같아요. 왜? 프로톤의 개수가 같기 때문에 같은 원자라면. 그래서 여러분 줄다리기를 할때 처음에 딱 시작하면 줄이 딱 팽팽하게 가운데서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어디로도 움직이지 않고.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자가 어디로도 쏠리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해요. 쏠리지 않고 이 가운데서 딱 전자가 팽팽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물질은 어떻게 돼요? 넘폴러가 돼요. 아이고, 넘폴러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디 한 군데에 프로톤이 더 개수가 많아요. 그래서 플러스 인자가 많아서 전자를 당기는 힘이 더 강하다고 해봅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전자가 힘이 더센 친구 쪽으로 끌려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 부분에 전자들이 이쪽 부분보다 훨씬 더 많이 쏠리게 돼요. 그럼 분자 전체로 봤을 때는 어떠한 형태가 되죠? 이 결합이 폴러 결합이 돼버리는 거죠. 여기가 더 마이너스의 형태를 띤 그런 결합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얘들을 폴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시로 나온 애들을 보면 H2나 O2를 얘기를 했는데, 자, O2를 예시를 들면 여기가 플러스. 같은 만큼의 프로톤이 있겠죠? 그래서 당기는 힘이 같으니까 넘폴러가 되는 거고 반대로 CO2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CO2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자, CO2 같은 경우에는 탄소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옥시전이 이렇게 있는 분자 구조를 띠게 되는데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몰리큘이 폴러냐 논폴러냐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결합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결합. 이 더블 본드를 기준으로 봤을 때 탄소보다는 카본보다는 옥시전이 일렉트론을 당기는 힘이 훨씬 더 강해요. 그래서 이쪽이 네거티브의 성질을 띠게 된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쪽이 파지티브의 성격을 띠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뒤에서 배울 텐데, 바로 뒤에서 배울 텐데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저희는 오른쪽을 봤잖아요. 그러면 왼쪽에 있는 더블 본드를 기준으로 한번 봅시다. 왼쪽에 있는 더블 본드를 기준으로 옥시전이 카본보다 전자를 당기는 힘이 강하죠.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가 되고 여기는 플러스가 될 거예요. 그러면 각각의 결합은 카본 다이옥사이드의 각각의 더블 본드는 폴라예요, 논폴라예요? 폴러죠. 원자가 다르기 때문에 전자를 당기는 힘이 다르니까 폴러가 된다라는 건데 근데 분자 전체로 봤을 때는 균형을 이루고 있죠. 시메트릭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분자 전체로는 폴러다, 논폴러다? 논폴러다. 그렇기 때문에 결합의 폴러리티랑 분자의 폴러리티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구분을 하실 줄 알아야겠습니다. 자, 됐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으로 볼 거는, 예, 여기 나와요. 몰리큘에 대한 얘기인데, 방금 CO2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그림 보셨으니까 따로 또 그리진 않을게요. 자, 결합은 폴러일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 시메트릭한 구조를 이루고 있으면, 대칭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으면, 그게 상쇄가 돼요. 양 끝에 있는 마이너스가 서로 상쇄가 되면서, 결과적으로 몰리큘은 넘폴러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합 본드의 폴러리티와 몰레큘의 폴러리티는 좀 다른 개념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 하이드로포빅과 하이드로필릭인데 하이드로포빅 여러분 포빅과 필릭 포빅은 뭔가를 싫어하고 혐오하는 거예요. 필릭은 뭔가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하이드로라는 게 이제 물을 뜻하는 거니까 하이드로포빅이라고 하는 거는 water hating 이라는 거고, hydrophilic 이라는 거는 water loving 이라는 겁니다.
간단히 말해서 물 분자는 극성이에요, 비극성이에요? 조금 있다가 물의 특성을 설명할 때또 짚고 넘어갈 건데, 물은 폴러예요. 그래서 물하고 친한 친구들은 물이랑 똑같이 폴러인 물질들이 친합니다. 그래서 하이드로필릭인 친구들은 폴러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폴러의 특성과 유사한 것들도 다 물과 친해요. 예를 들면 스스로 차지를 가지고 다니는 친구들이나 이온의 형태를 띠고 있는 친구들도 다 하이드로필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물과 친하지 않은 친구들은 당연히 어떻겠어요? 넌폴러겠죠. 그리고 리피드에 잘 녹는다. 리피드는 뭐죠? 지질이죠. 그래서 물과 친하지 않은 친구인데 얘네들에 녹는 애들은 하이드로포빅으로 분류를 하면 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바이올로지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하이드로포빅한 영역이 어떤 거예요? 플라즈마 멤브레인의 그 내부 부분이 하이드로포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조금 이따가 리피드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포스포 리피드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를 할 텐데, 플라즈마 멤브레인이 포스포 리피드의 더블 레이어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큰 영역이, 지금 간단히 그려드리자면 이런 건데, 포스포 리피드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요런 애들이 위아래로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이중막을 형성하고 있어요. 더블 레이어를 이런 식으로 형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면, 플라즈마 멤브레인을 만드는 건데, 이 넓은 영역이 어때요? 이 넓은 영역이 하이드로포빅이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넌폴러 물질들만 플라즈마 멤브레인을 통과해서 지나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이드로필릭인 친구들은, 하이드로필릭인 물질들 같은 경우에는 통과를 하려고 하면 여기서 막혀요. 그런데 하이드로포빅인 친구들은 어때요? 이 부분만, 이 얇은 부분만 통과를 하면 이 부분은 자기들이 녹아들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녹아들어서 세포 안쪽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하이드로포빅인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분자 단위가 너무 큰 물질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만한 애들은 통과를 할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 틈새를 비집고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만한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만한 친구들은 그 더블 레이어를 이렇게 찍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게 틈이 그렇게 막 느슨하긴 한데 이렇게 막 그래도 나름 빽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큰 분자들은 통과를 못해요. 이런 친구들은 하이드로포빅인데 통과를 못하는 대신에 뭐가 존재하냐면 여기에 이막 전체를 통과하는 프로틴 채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로틴 채널들이 길을 열어주면 그때서야 세포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이쪽에서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자 단위가 굉장히 큰 경우에는 지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특별한 그 뭐라고 해야 되죠? 특별한 프로틴 채널들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거고 하이드로필릭인 경우도 이건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드로포빅이든 필릭이든 단위가 크면 결국에 한 번에 통과를 못하기 때문에 특별한 프로틴 채널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됐죠? 그래서 물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물의 구조식을 이렇게 그리면 수소가 있고 산소가 있는데, 여기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라는 기호가 있어요. 얘는 뭐냐면, 수소가 산소보다 전자쌍을 당기는 힘이, 공유된 전자쌍을 당기는 힘이 약해요. 산소가 수소보다 공유된 전자쌍을 당기는 힘이 강해요. 그렇다 보니까, 비록 코밸런트 본드를 하고 있지만, 그 공유된 전자쌍을 당기는 힘이 훨씬 큰 쪽에 전기 음성도를 갖게 되겠죠. 그래서 이쪽이 네거티브를 띠게 된다라는 의미고 그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때문에 이러한 당기는 전자쌍을 당기는 힘이 다르기 때문에 에이시메트리컬이고 물 분자가 매우 극성인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개념이 이 일렉트로네거티비티라는 개념인데 일렉트로네거티비티라는 개념 여러분 어려운 개념이 아니에요. 방금 설명했듯이 어떤 두 원자가 공유된 전자를 당기는 힘의 크기의 차이, 크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표를 정리를 했더니, 표상으로, 주기율 표상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리고 주기율 표상에서 아래에서 위로 갈수록 어때요? 일렉트로네거티비티가 크다. 달리 말하면, 전자쌍을 당기는 힘이 강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관심 있게 모아야 할 원자가 여기 이렇게 쭉 나오는데, 표상으로는 잘안 보일 수도 있어요. 화면상으로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수소의 전기 음성도는 2.1, N의 전기 음성도는 3.0, 산소의 전기 음성도는 3.5, 플로린의 전기 음성도는 4.0이에요. 숫자가 클수록 전기 음성도가 크고, 전기 음성도가 클수록 전자쌍을 당기는 힘이 크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거를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HNOF 중에 전기 음성도가 가장 크고, 전자쌍을 가장 당기는 힘이 강한 것은 F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넘어가서,
요게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물분자가 이제 서로 배치되어 있는 그런 그림인데, 왜요 그림을 넣느냐? 자, 이 그림에서 지금 이 부분, 이 부분이 뭐죠?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이 바로 하이드로젠 본딩에 해당하는 영역이죠. 자, 여러분, 하이드로젠 본딩은 굉장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자, 그런데 하이드로젠 본딩의 정확한 정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친구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자, 하이드로젠 본딩의 정의, 뭐냐면, 어떠한 정전기적인 인력이에요. Electrostatic attraction인데, 무엇과 무엇 사이에서 발생하는 정전기적인 인력이에요? 물분자 사이에서? 아니죠. 그거는 예시고, 정확히는 두 개의 극성 분자. 근데 어떠한 극성 분자예요? 하이드로젠 아톰이 N이나 O나 F처럼 일렉트로 네거티브한 아톰들과 분자를 이룬 상태에서 그 분자가 같은 구성 요소를 갖춘 또 다른 분자와 사이에 갖는 정전기적인 인력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수소결합이다. 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드로젠 아톰이 나이트로젠, 옥시젠, 플로린과 같은 애들과 떨어진 상태로 어떤 정전기적인 인력을 형성을 하고 있는 그 상태를 우리가 하이드로젠 본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확한 정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머리에 넣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하이드로젠 본딩이 물에 굉장히 많은 특성을 설명을 해주고 특성을 갖게 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살펴볼 텐데, 자, specific heat라는 개념이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 어떤 물질 1g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에너지예요. 다른 액체들에 비해서, 혹은 다른 물질들에 비해서, 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수소결합 자체에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1도씨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수소결합에도 에너지를 그만큼 넣어줘야 해요. 다른 애들은 그럴 필요가 없이 그냥 바로 에너지만 넣으면 되는데, 얘는 추가적으로 연료 탱크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도 에너지를 또 넣어줘야만 1도씨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specific heat가 다른 물질들에 비해 높을 수밖에 없다. 똑같은 개념인데, 자, evaporation 열, heat of evaporation. 물질을 액체 상태에서 기체로 만들려고 해요. 요 결합을 끊고 싶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거리가, 분자 간의 거리가 더 멀어지게끔 만들어주고 싶은데, 그렇게 하려면 뭐부터 끊어야 돼요? 이 수소 결합을 먼저 끊어야만 이 분자 간의 거리를 벌릴 수가 있겠죠? 근데 수소 결합이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더 많은 열을 가해줘야만이 이것들이 액체 상태에서 기체 상태로 바뀔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델타 마이너스 델타 플러스 그 부분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녹여낼 수 있는 용매로 솔번트로 작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스트롱 코이전 텐션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아시죠? 이렇게 물에다가 컵에다가 이제 물을 따르면 이렇게 위로 뭔가 볼록하게 튀어나오잖아요. 표면 장력이라고 표현하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바로 하이드로젠 번딩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이것들이 서로를 이렇게 당겨주고 있기 때문에 물분자들이 잘 떨어지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뭉치려는 성향에 강해서 다른 액체들에 비해서 어떤 유리판에 떨어뜨렸을 때 뭉쳐있는 힘 혹은 컵에 담았을 때 이렇게 볼록하게 올라오는 것들 아니면 그 반대로 모세관 현상이나 아니면 식물이 이제 물을 빨아 올릴 때 어떤 그런 드는 여러 가지 작용들에서도 하이드로젠 본딩이 쓰인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고 왜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뭐냐면 얼음이 물보다 낮은 밀도를 띠고 있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얼핏 들으면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야? 컵에다가 얼음 넣으면 얼음 동동 뜨고 물은 밑에 있고 그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하시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제 얼리는 게 물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나중에 대학교 가서 뭐 실험실을 가보고 여러 가지 공부해보고 이러면은 다른 액체들 있죠? 다른 액체들을 어느 점까지 낮춰서 얼려버리면 그 용액의 액체 상태인 것과 고체 상태인 것을 같이 한 컵에다가 딱 놔두면 비커에 넣으면 다 고체인 것들이 가라앉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분자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때 고체인 친구들은 굉장히 가까이에 있는 거예요. 같은 영역에 굉장히 따닥따닥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그리고 액체 상태인 거는 이거보다는 조금 더 서로 간에 여유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자 간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거를 우리가 솔리드, 리퀴드, 그다음에 가스 상태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점점점 밀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고, 자, 솔리드인 상태랑 리퀴드인 상태를 비교를 할 때, 이렇게 되면 어떤 것의 밀도가 더 낮아요? 당연히 리퀴드의 밀도가 낮죠. 그래서 이 둘을 한 공간에 놔두게 되면 밀도가 더 높은 솔리드한 것들이 아래로 가라앉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물분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니고 반대입니다. 이게 역전이 돼요. 리퀴드인 상태일 때보다
물 분자는 어떻게 되냐면, 물은 파란색으로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물 분자는 어떻게 되냐면, 리퀴드, 솔리드일 때는 이렇게 약간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리퀴드일 때는 오히려 솔리드일 때보다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기체 상태로 다시 갈 때는 멀어지고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얼음을, 그 고체 상태인 물이죠, 그거를 물 위에 띄우게 되면 훨씬 더 밀도가 낮기 때문에 떠요. 그런데 왜 물만 유독 이렇게 됐느냐? 왜 멀어지느냐? 바로 이 수소 결합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소 결합이 서로 이렇게 딱 견제하면서 줄 서, 이렇게 양팔 좌우로 나란히 막 이런 개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거리를 벌리게끔 만들어버려요, 고체 상태일 때. 그래서 밀도가 떨어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특성이죠. 여러분들 챕터 끝나고 뒤에 연습 문제 푸실 때 보면 요거에 관해서 이제 서술형으로 문제가 나와요. 근데 요 개념 반드시 이해를 하고 계셔야겠습니다. 그건 이제 연습 문제 풀때 제가 한번더 강의를 해드리도록 할게요.